안녕하세요. 빠이레입니다. 네, 오늘은 캠핑 컨텐츠 말고 좀 색다른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저께부터 아주 난리가 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핸드폰 V50이 지난주에 이 발매가 시작됐는데 엄청나게 싸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캠핑 하루 쉬고 그 핸드폰을 사러 갑니다. 사실 핸드폰 살라고 캠핑을 쉬는 건 아니고요. 첫째가 아파요. 제가 지난 동강 자연 형님에 갔을 때 아들이 열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못 알아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열이 아직도 안 내리고 있어요. 계속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기침도 계속하고 그래서 기침을 계속하면 애들은 좀 폐렴이 올 수가 있어서 이번 주는 집에서 좀 쉬고 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찾아보니까 V50이 굉장히 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요새 지금 핸드폰 사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통신사에서 보조금 주지, 메이커에서 또 보조금 주지 하다 보니까 요새 핸드폰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사셔야 돼요. 지금이 대란이에요, 대란. 예전에 갤럭시 S3가 뭐 27만 원에 판매하다가 17만 원까지 낮아지고 그러면서 단톡법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때처럼 핸드폰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LTE 나오면서 그때도 3G에서 LTE로 가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4G에서 5G로 가면서 그런 보조금들이 지금 엄청나게 붙어서 핸드폰을 사려면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핸드폰 싸게 사실 수 있어요. 예, 이제 핸드폰을 사러 왔습니다.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얼른 받고 싶네요. 예, V50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받아보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고침. 기분 좋습니다. 했어요 지금. V50. 제가 좀 일찌감치 도착했는데 개통이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대요. 일단 개통 되는 거는 문자로 오든지 핸드폰이 끊기면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유심을 갈아끼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놨고요. 얼른 집에 와서 빨리 뛰어가서 빨리 뜯어봐야겠네요. 개봉도 한번 해보고 개봉기도 같이 한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아요. 여기 케이스 하나 사은품으로 넣어주셨고 집에 가서 얼른 언박싱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핸드폰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개봉을 같이 하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예, V50, 싱큐 하고요. 얘는 V50 케이스인데 케이스는 그냥 거기 점포에서 공짜로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케이스가 하나 들어있었고 본체 요거 실도 아직 뜯지 않은 새 제품입니다. 여기 시리얼 번호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제조 연월이 2019년 4월에 제조를 한 제품이네요. 네, 저는 LG 제품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사실 G4, G6, G7 그리고 V50까지 저는 이 LG 제품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LG 제품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기대도 많이 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 또 개통됐어요. 아까 개통이 오늘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랬는데 114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개봉하면서 유심을 같이 끼워서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G 이고요. 128기가 짜리입니다. 지금 저는 이 G7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이 G7 플러스도 128기가 짜리거든요. 네, 동일한 128기가 짜리가 되어 있고 사실 V50을 구매하게 된 거는 가격이 저렴한 게 뭐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게다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V50 같은 경우는 외장 SD 카드를 지원을 합니다.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256, 512기가 짜리로 용량이 이 V50보다는 큰데 걔네는 외장 SD 카드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SD 카드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외장 그 지원하는 면이 또 마음에 굉장히 들더라고요. 얼른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V50 LG ThinQ 5G 네트워크 펜타 카메라 듀얼 스크린 서포트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저는 사실 제가 테크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 같은 경우는 그 테크 리뷰어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이 제가 구매한 거 그리고 언박싱 그리고 LG G7하고 V50의 차이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50의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생각보다 크네요. V시리즈가 역시 G시리즈보다는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안 쓸 것 같은 뭐 그런 게 들어있고, 요거는 매뉴얼이겠죠? 보증서나 매뉴얼이나 될 것 같은데, 예, 간단 사용설명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크게 살펴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안에 적혀 있는 것 같고요. 뭐가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한 3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을 거예요. 네, 매뉴얼은 다시 이렇게 넣어줬고요. USB 케이블, 예, USB 타입 A to C 이고요. 네, 당연히 여기 C 타입의 USB 단자가 내장이 되어 있고, 얘는 이어폰이겠죠? 네, 이어폰 팁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선 이어폰이네요. 그 이어폰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는 뱅앤 올룹슨 같은 경우를 넣어줬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LG에서 만든 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쓰기 때문에 요것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도 다시 넣어놓고,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 같은 경우는 9V 1.8A 아니면 5V 1.8A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USB 타입 A to C 아답터가 들어있는데요. 뭐 굳이 얘도 사용 안 할 것 같고, 아답터도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악세사리는 사제 악세사리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안 쓰는 것들은 다시 넣어두고요. 케이블도 많으니까 넣어두고요. 그러면 본체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에 배터리가 있겠죠, 당연히. 네, 이거를 이 초기 필름 뗄 때 정말 기분 좋죠. 뭐든지 초기 필름 이런 것들을 뗄 때는 항상 두근두근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핸드폰 살 때, 그쵸? 굉장히 빤딱빤딱해요. 크기만 보면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LG G7 플러스 제품이고, 얘가 V50입니다. 두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께는 비슷하고, 이 G7 같은 경우는 이 색상이 하나예요. 블랙 색상입니다. 예, G7 같은 경우는 블랙 뭐 몇 가지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이 G7은 이 블랙 색상 요거 하나로 되어 있고요. 예,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LG V50 ThinQ 이렇게 되어 있고요. SK 텔레콤 5G X 역시 5G로 가면서 이거 5G 로고로 바뀌었네요. 그전에는 LTE 로고였는데, 세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G7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세팅 값으로 세팅을 하고요. USIM 카드 장착.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여기 G7에서 USIM을 빼서 V50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G7에서 뺀 거를 그대로 V50에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했던 5G가 아까 이 와이파이를 꺼놓고 보면 5G 이렇게 표시가 떠 있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집에는 5G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잠깐 만졌거든요. 한 10분, 20분 정도 만진 것 같은데, 발열이 굉장히 심하네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 지금 초반에 뭐 설정을 한다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발열이 정말 엄청납니다. 뜨거워요. 막 이게 벌써 뒤가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제 것만 계속 이 발열이 나는지 다른 분들도 발열이 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발열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제 것만 그런 건지. 예, 외관을 한번 보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이 튀어나온 부분 없이, 카메라도 이 보통 뭐 가축티 그렇게 표현을 뭐 하던데, 이 뒤에가 굉장히 매끄럽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 다만 버튼 이 물리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볼륨 버튼하고 구글 어시스트 버튼이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긴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 이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돼서 지문 인식 기능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얘 같은 경우는 뭐 V50은 잘 아시겠지만 듀얼 스크린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악세사리 21만 9천 원짜리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사용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카메라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악세사리로 이 별도 신청을 해야 돼요. 6월 30일까지 구매하시면 전부 다 이 무료로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 앱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앱이 뭐냐면 고객지원이라는 어플에 가면 여기 스마트월드라는 이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신청을 하면 집으로 보내주는데 네 여기 LG V50 땡큐 기프트팩 여기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 요거를 선택을 해서 기프트팩 요거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V50을 구매한 고객한테 LG에서 두 가지 혜택을 크게 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초기 개통자의 특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5월 13일까지 구매를 한 고객에 대해서 액정 파손 시 무상 수리를 1회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V50 전용 듀얼 스크린 한 대를 무상으로 증정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6월 30일까지 구매를 한 고객에 대해서 사은품을 전원에게 증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은품은 누락 없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LG V50 구매 및 언박싱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빵인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